짜잔,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단체 캠핑 진행 중이에요. 제 3회 단짱캠 진행 중인데 지금 오늘 비가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젖어가지고, 옷이 젖어가지고 제가 이 여름, 한여름인데 불구하고 지금 약간 쌀쌀해서 후리스를 입고 있어요. 와, 그냥 그만큼 우중 캠핑이 이런 체온도 많이 떨어뜨리고 좀 건강상으로도 약간 조심해야 되는 캠핑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10팀의 선배님들과 같이 오늘 캠핑하고 있는데 이 우중 캠핑, 여름 우중 캠핑 세팅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오늘 보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배님들의 우중 캠핑 세팅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먼저 클로저님 2인 세팅입니다. 클로저님 2인 세팅이고요. 텐트는 지금 그 노스피크의 플레이어 3고요. 카프는 드베르그의 니플하임이라는 타프입니다. 앞에 토르박스를 두 개를 이용하고 이 중간에 상판을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블랙블랙한 거를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블랙 세팅을 해놨고요. 다 블랙이네요. 토르박스 다 블랙, 우유박스 다 블랙, 굉장히 뭐 밤켈, 저 소프트 쿨러도 검정색 다 블랙입니다. 여기는 다 블랙. 굉장히 마음이 시커먼 분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 저 하얀 박스는 웰컴 기프트라 가지고 약간 포인트가 되는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지금 타프는 약간 이 왼쪽은 좀 각을 낮췄고요, 오른쪽은 폴대를 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놨고요, 타프 물기를 이렇게 가운데로 내려놨습니다. 인디언 행어로 지금 이렇게 수납도 하고 그리들이랑 이런 것들 다 걸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자, 준파이브님 2인 세팅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텐트랑 타프 조합 이렇게 해 두셨는데 한번 텐트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예, 이거는 아마데우스 아이두젠 맥스 텐트고요. 샤방 아이두젠의 아마데우스 맥스 텐트라고 하고요. 텐트고 샤방이면서 그 자립 가능한 오토 텐트입니다. 아, 차박? 차박 플라이 따로 도킹 플라이가 필요하고, 네. 네, 그런 상태고, 지금 여기서 이너 텐트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레탄 창이 추가되고, 베스티블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너 텐트가 여기 이렇게 설치가 되고, 앞에는 우레탄 창. 우레탄 창이 네, 설치가 될 설치가 수도 될 있고, 있고, 베스티블이 따로 추가. 베스티블이 설치. 되면, 네, 그 앞에 추가, 확장이 되는 건가요? 네, 아, 확장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너 텐트도 지금은 4인인데 네. 추가로 나중에 2인짜리도 나온다고는 해요. 아, 4인짜리 말고 2인짜리로 네, 해서 거실이 네. 좀 넓게 쓰더라고. 네, 아. 그렇게 또 변경 가능하게 지금 제품이 나온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차박을 연결할 수 있는 차랑 네. 연결할 수 있는 도킹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이쪽인가요? 이렇게 네. 연결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좌우쪽 어느 곳이든 네. 네, 가능하게 아, 되고 아. 앞쪽으로는 또 텐트 자체 타프 익스텐션이 또 나올 수 있고요. 이거 타프는 어떤 건가요? 타프는 네. 자칼 타프고 네. 5m50에 450짜리입니다. 아, 5m50, 4m50 네. 자칼 텐트고 스트링 이런 식으로 걸어두셨습니다. 일단 타프 밑으로 해서 저 텐트를 치셨고 이렇게 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나무 밑이기도 하고 네. 우중 소식이 있기도 해서 네. 조금 전실 공간은 지금 확보는 자리 사이트가 애매해서 네. 이런 사이트 맞게끔 네.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지금. 텐트를 좀 비를 안 맞게 하려고 예, 그런 네. 게 좀 없지 않아 있죠. 젖어도 예. 타프만 젖어라 예. 아, 이런 느낌으로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타프를 좀 길게 빼서 예. 어떻게 타프 아래 공간을 좀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예. 바로 밑에 타프만 밑에 두고 그냥 텐트는 살리는 그런 예. 작전을 썼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쌍쌍바 레번 캠퍼입니다. 오늘은 첫째 쌍둥이 둘과 아빠 혼자 이렇게 오셨고요. 지금 아이들을 케어하시느라 안 계셔가지고 애들 둘을 혼자 케어하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지금 또 애 샤워시키러 가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미니멀하게 왔어요. 애 돔텐트, 이너 돔텐트를 하나 쳤고요. 그 위에다 타프 이렇게 간단하게 쳤는데 일단 타프부터 좀 보시면 타프 오프위크라는 타프인가봐요. 예, 오프위크라는 타프로 해서 이번에 첫 피칭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우중에 첫 비를 맞추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이렇게 하셨고 웨빙, 웨빙은 꼭 이렇게 좀 이렇게 선배님들 다 웨빙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스트링 쓰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웨빙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텐트는 그냥 웨일테일 캠핑몰에서 파는 돔 텐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옆으로 냉장고랑 수납 이렇게 해주셨고요. 아주 아주 심플하고 예, 미니멀한 그런 세팅입니다. 우중에는 사실 미니멀하고 이렇게 타프 아래 아늑하게 그냥 생활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공용 공간에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놓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이런 거는 지금 다 저쪽에 같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민혁파파님의 가정입니다. 네, 민혁파파님 가정은 타프 일단 이렇게 그냥 대형 타프예요. 이거는 이 대형 타프 5m 50에 4m 4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대형 타프를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텐트는 제드의 와일드돔 EX입니다. 와일드돔 EX 이렇게 이분도 역시나 타프 아래 세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우중 때는 타프는 적시되 텐트는 적시면 뒤처리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세팅 하실 수 있습니다. 이틀 내내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의 그런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 아이언 아빠님은 에르젠 세트로 지금 피칭을 하셨네요. 네, 에르젠의 엘타프 300D 저랑 똑같은 제품이고요. 이와지작 산색깔 이렇게 세팅을 해서 그냥 비가 안 불면 뭐 전혀 이렇게 물이 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간단하게 아주 미니멀하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캠빈 파파님의 덱입니다. 3인 세팅이고요. 에르젠 쇼페 에르젠 이와지작과 쇼페 스티브를 이렇게 지금 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 앞으로 익스텐션 타프를 이렇게 치셨습니다. 연결을 해서 익스텐션 타프에 폴대를 하나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예, 여기 바로 팩을 박아서 앞에 타프는 설치를 하셨고요. 지금 이 익스텐션 타프를 쇼페에다가 연결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롱백까지 설치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설치를 해서 여기에다가 롱백에다가 설치를 해서 앞으로 뺀다면 또 이만큼 더 나오는 거예요. 네, 이만큼이 더 나와가지고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죠. 아주 깔끔하게 네, 세팅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 익스텐션 타프를 제가 실물로는 처음 보는데 동굴 같은 느낌이 좀 약간 드네요. 그리고 되게 아늑합니다. 이렇게 우중 때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앞에 세팅은 이런 식으로 테이블 쪽에서 이제 그릇 조리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셨고 아이스박스 이런 식으로 롱베에다 설치를 안 하시고 그냥 숏베에다 설치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결로 롱베를 심으면 네. 파타를 심으면 결로가 좀 덜해요. 온도 차이를 좀 막아줘가지고 그랬구나. 결로도 있고 근데 사이트가 작으니까 실내 공간을 좀 넓게 쓰고 앞부분을 약간 이렇게 좀 테라스를 쓰면 바로 내리고 잘 수 있으니까 또 안에 조심을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밀려주고 사이트가 크면 그냥 아예 롱베에다가 거의 13m까지 나오니까 13m까지? 안에 좀 잠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네? 예. 너무 깔끔한 그런 성격이 막 나오시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건 이제 그 네이처하이크 35 에어 침대. 에어 침대, 에어 침대 35cm. 예. 예, 싱글. 예. 그리고 여기가 35cm라는 얘기죠? 예, 35cm. 이게 누가 자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예, 저 혼자 자는 혼자. 예. 예. 저것도 에어 매트 같은데. 저것도 네이처하이크. 예. 네. 더블 에어 침대 더블 45cm짜리. 45cm짜리. 네, 요 45cm. 이거는 더블이라서 좀 약간 이거보다는 확실히 큽니다. 이만큼 네. 넓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 야, 이거 거의 침대네. 한번 누워보세요. 네. 한번 누워볼까요? 네, 한번 누워보세요. 다르네. 아늑합니다. 아늑. 좀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될까 했는데 이게 또 누우니까 이게. 그리고 야전 침대보다도 요 싱글도 괜찮습니다. 요거 싱글. 네네. 요거 한번 누워. 야전 침대를 쓰는 이유는 그래요. 오. 생각보다 막
허리 아플 줄 알았더니 이게 안 그러네요. 아, 괜찮습니다. 이거 한번 주무시면 중독돼서 이거 못 잡니다. 다른 데서. 이게 이 앉는 면적이나 이 누르는 면적이 조금 적으면 10분씩 되게 쭉쭉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열 이렇게 분산시켜주니까 네. 누르면 편안하죠. 굉장히 누르니까 편안해요. 와, 그리고 조명을 또 이렇게 우주인 조명과 가습기네요. 가습기 이렇게 해놓으세요. 와. 그리고 이렇게 걸어주시고, 무드등, 모기, 야, 저것도 해두시고, 수면등. 모기등, 수면등. 모기는 잠잘 때 수면등으로 좀 활용하고. 너무 귀여운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야, 진짜 감성적으로 잘 꾸며주셨네. 야. 그리고 오늘 에어쇼파를 못 켰어요. 귀찮아. 아, 에어쇼파를 원래 이 자리에 해놓고, 네, 그러면 이 통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돌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 통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에어소파는 여기에 예, 위치를 침대. 하고 침대 예. 엄마랑 따님은 저쪽에서 안에서. 자고 캠비파파님은 여기서 주무시고 아,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됐습니다. 아, 굉장히 깔끔하게 잘 감사합니다. 자, 이건 제 텐트입니다. 제 텐트는 오늘 이 스노우라인 그냥 세턴 투룸 DX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저희는 사실 오늘 그냥 잠만 잘 생각이었는데 우리 집에서 우주 캠핑할 때 제일 안전한 텐트라고 하는 거는 이 텐트가 제일 떠올라서 스노우라인 터널형 텐트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비를 맞춘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방수도 잘 되고 저희는 사실은 그 공용짐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 집이 제일 개판일 겁니다. 네, 짐들도 다 저기 가 있고요. 네, 그냥 저희는 지금 여기 와서 뭐 대충 넣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라이트님 3인 가족 세팅입니다. 오늘 한번 볼게요. 이렇게 멀리서만 딱 봐도 스노우피크 매니아신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타프가 혹시 어떻게 되죠? 홀리데이 타프예요. 아, 옆에 사이드월만 저거 네네. 저거고 어, 홀리데이 타프 몇 D짜리예요? 500D. 500D요? 우와, 500D? 300D도 겁나 무거운데?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와, 500D짜리면, 500D짜리가. 와, 와. 야, 진짜. 원래 500D를 쓰셨었어요? 그냥 이게 처음 타프였어요. 첫 타프예요? 네. 아, 딴 거랑 한번 비교해봤으면 딱 좋았을 텐데. 네. 이야. 500D짜리. 그리고 사이드월은 그냥 노스피크 거 쓰시고. 네. 색깔 맞춤이 돼 있나요? 톤이 살짝 다르긴 한데. 아, 그럼 거의 아이보리니까. 비 와서 조금 튀는 나요. 예, 예, 예. 비가 올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웨빙은 어디 거예요? 잉스 웨빙. 역시. 근데 진짜 타프는 진짜 다 보시다시피 진짜 다 웨빙은 쓰세요. 뭐 브랜드들은 다 다르지만 웨빙을 다 쓰고 계시고 튼튼하기도 하고 예. 그럼 저거 조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명이 프리모리 프리모리 파티라이트. 자, 이거 뭐예요? 이거는 그냥 탱어인데 어디 제품인가요? 이거는 이게 어디 캠페지오. 캠페지오. 아, 여기 있구나. 오래전에 샀는데 캠페지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인디언 행어라고 하네요. 걸어두실 수 있게 이렇게 그 가죽으로 이렇게 해두셨고 아래도 색깔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예쁘게 해주셨네요. 에. 나무로 이렇게 해두시는 것도 참 되게 한두 개만 추가해도 네. 예쁜 것 같아서 이쁘죠. 점점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라운드 캠핑에 이거는 쉘프인가요? 쉘프인데 이번에 샀는데 네. 좀 커서 네. 이걸 계속 갖고 다녀야 되나 좀. 아, 수납도 큰가요? 수납을 해도? 수납이 하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생각보다 이걸 펼쳤을 때 생각보다 커서 네. 아, 근데 가방이 이거 정도 되거든요. 가방이 이만하다고요? 가방이 이만한 게 이렇게 이후드 박스는 네이처하이크. 요거는 네이처하이크. 요거는 네이처하이크 우드 박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설거지 저거로 네, 쓰시는 거예요? 오디고. 뭐 우드랑 이런 딱히 차였는데 이것만 해도 분위기는 나는 것 같아서 더는 못할 것 같아요. 수납이 힘들어서. 그리고 냉장고 카투어 네. 이게 몇 리터짜리예요? 25리터. 네. 3인이 사용하시기에 1박 2일 2박 3일 2박 3일도 괜찮아요. 네. 아, 25리터.
저희가 요리를 많이 해 먹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 요 테이블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마운트 리버 육각 테이블. 마운트 리버. 네, 홀딩이 바로 돼가지고. 아, 홀딩이 이걸 이 상태로 그냥 네, 잡는 바로 거예요? 두 번 잡혀가지고. 아, 그래서 크기로. 그거를 또 이렇게 또 잡아서. 네. 그리고 이 텐트는 제가 그 보니까 오늘 유일하게 에어 텐트 가지고 오신 것 네, 같은데. 예. 여름에는 네. 카프 치고 나면 힘이 없어서. 네, 이 텐트는 뭐예요? 에어 리빙 쉘터. 에어 리빙 쉘터. 노스피크 에어 리빙 쉘터. 네. 이렇게. 지금 안에 공간 좀 한번 봐도 될까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이야, 안녕. 이렇게 아, 세 분이니까 이 절반을 네, 매트 두시고 네. 이렇게 이 사이즈가 몇 정도 돼요? 260. 그렇죠. 세 명이면 충분하죠. 제가 280에 네 명을 자니까 충분하시네. 그리고 저쪽에는 그냥 짐 놓으시고 이렇게 네.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뭐 이렇게 TV도 네, TV도 보시고 옷가방도 여기 있고. 너무 깔끔하네요. 깔끔했었어요. 열지 몰랐네. 네, 아, 네. 아이, 항상 예측을 벗어나는 짱캠핑입니다. 네. 브루클린 웍스 폴링박스. 네, 폴링박스인데. 가운데 이것만 추가로 네. 사서 연결했어요. 이것도 브루클린 웍스 네. 거로, 연결을 해서 그냥 아예 선반이 이거 쭉 일자로 이렇게 될 수 있게 되네요. 예. 네. 예, 네, 이런 식으로 상판도 이렇게 있고. 야, 이거. 또 그냥 요거로만도 그냥 테이블이 될 수 있겠네. 미니멀하게 될 때는 네. 그 테이블 쓰기도 하고. 그래도 되겠네. 야,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라띠님 3인 세팅입니다. 예. 네. 저희가 실물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오르투스 T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생긴 모양이 굉장히 좀 멋있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네. 오르투스 T라는 제품이고 옆에가 이렇게 우레탄 창이 이렇게 원래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기본 장착으로 우레탄 창이 있다고 하고 앞뒤 다 우레탄 창이 원래 있는 건가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좀 약간 이 신축성이 좀 힘들다라는 좀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칭할 때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서 여성분들 힘드실 것 같다고 좀 얘기가 듣는데 개선 폴 나왔어요. 네. 스킨이 지금 되게 축축 쳐졌잖아요. 네네. 비가 오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생기가 떨어지고 네. 햇살이 바로 스킨 전략 부채가 된다. 보상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을 줘가지고 AS나 뭐 그런 텐트사에서 대체하는 것들이 빠르게 잘 되고 아, 기존에 다른 텐트들도 써보셨잖아요. 그래서 비 오거나, 어쨌든 뭐, 햇살이 비추는 것보다 좀 약간 신축성이 더 떨어지신다고 느껴지세요, 혹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요즘 제가 또 이렇게 막 현장하게 피칭을 잘 하지 못했고, 다이나믹한 상태에서 지금 조금 더 그래도 굉장히 텐션감 좋고, 개방감 좋고. 그럼 안으로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이 옆에가 계속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진짜 개방감이 진짜 좋네요. 이야, 이 눈높이가 열려 있으니까 개방감이 진짜 좋아 보인다. 와, 진짜 좋아 보이네요. 와, 일단은 오늘 여기 이쪽에선 텐트 오늘 오르투스 T 요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대처를 잘해줬다, AS를 잘해줬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예. 자, 테이블은 혹시 어떻게 세팅, 이렇게 오버도킹? 네. 오버도킹 세팅인가요? 이소가스를 여기다 걸어둘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원래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이게 원래 포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다 걸어놓을 수 있게. 이번에 오픈하신 거잖아요? 네. 이번에 게시한 그거구나. 이게 스노우피크 플랫 버너랑 양쪽에다 놓을 수 있게, 예, 양쪽에 놓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사셨잖아요. 이거 뭐에 꽂히셔서 그랬어요? 디자인이랑 흔하지 않은 컬러. 컬러. 네, 베이지빛 컬러. 예, 약간 베이지빛 나네요. 약간 이 색깔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약간 골드한. 자, 이거는 베네비스 제품명이 뭐예요? 베네비스 옵저버 쉘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실물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는 저 선택하신 이유가 개방감. 개방감. 요것도 개방감.
야, 여기 뭐 엄청 갬성갬성합니다. 파인애플 요거 등도 달아두셨고. 어, 여기 무슨 완전 적인데요? 아이소에서 1,000원씩. 아, 그래요? 어, 나이소에 1,000원씩. 어우, 저거 진짜 좋다. 야, 그 위에가 지금 개방감이 말씀이 이거네. 그쵸? 어, 우레탄 창이 완전 텐트 안에도 있고 위에 플라이 씌운 거잖아요. 그쵸?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중이에요, 그러면? 아, 안에는 메쉬고 앞바퀴가 우레탄이구나. 아, 안에는 메쉬고 우레탄이고 요렇게 씌우는 거예요. 여기만. 아, 여기를 씌워서 저쪽으로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 이 면만 우레탄 창이 있는 거네요. 지금 저쪽에는 그냥 다 일 그 메쉬도 제작할 수 있는데. 아, 아, 저쪽도 제작은 따로. 좋다. 그리고 에디슨 이거 너무, 그리고 아이디어 좋은데요. 가운데 센터에 하나 딱 있고 양 옆에 저렇게. 예. 와, 이거 좋다. 이렇게 아이디어도. 자, 이렇게 세팅해 주시는 라디님입니다. 아, 너무 깔끔하시네요. 내릴 수 없죠. 오실 때가. 근데 강제 기상이에요. 아, 강제 기상. 너무 밝아서. 어. 안대를. 아, 안대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텐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어, 자, 확실히 어, 선배님들 이런 세팅이나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사실 저도 항상 같은 세팅, 항상 같은 텐트 이렇게 치고 다니니까 다른 분들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사실은 제 영상 촬영하고 이러느라고 잘 못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본인만의 컨셉도 있으시고 우중 캠핑 잘 이렇게 대처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약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영상 보시고 어, 본인만의 우중 캠핑 노하우라든지 하시는 방법 있으시면 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짱 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